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리입니다. 오늘은 벤츠 GLC SUV 차량의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와 루프박스, 팩라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FX SUV라는 루프박스를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여기 루프박스를 한번 주요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간단하게 가로바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 GLC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SUV나 아니면 웨건 차량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런 지붕에 붙어 있는 형태의 플러시 레일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시 레일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가로바, 윙바 엣지 플러시라는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나오는 가로바인데 이런 플러시 레일 아니면 픽스 포인트 아니면 루프 레일이 떠 있는 방식에 장착할 수 있는 레이지드 방식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 레일에 플러시 바를 장착을 했고 여기 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루프 박스와 옆에 어닝을 하나 더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바가 좀 더 길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옆으로 조금 더 나오는 윙바 에보 플러시를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취향에 맞게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윙바 엣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또 루프탑 텐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또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윙바 엣지 말고 옆으로 나오는 에보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전거 캐리어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루프박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자, 툴레에서도 루프박스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 있는 모델은 같은 툴레도 스웨덴 브랜드잖아요. 여기 있는 팩라인도 스웨덴 브랜드예요. 재질이 좀 달라요.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툴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질긴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이라서 아주 안전하고 잘 가볍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글라스 유리 섬유라고도 하죠. 파이버글라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상판, 하판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루프박스를 여는 방식 자체가 요거는 뒤에서 열거든요. 우리 툴레 루프박스는 옆에서 이쪽에서도 열 수 있고 운전석에서도 열 수 있고 약간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뒤에서 열리는 방식 루프박스가 뒤에서 열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열린 방식이다. 그리고 이 루프박스를 왜 좋아하시냐, 이 디자인 아주 간결한 이 심플한 이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이 박스 자체의 높이가 27cm거든요. 지금 이 GLC 차량에 가로바 장착하고 루프박스까지 장착했을 때 정확하게 2m에서 3cm가 빠지거든요. 1m 97이 나와요. 그래서 뭐 2m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마트 2.1m도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루프박스의 용도가 뭐 캠핑 하시는 분들 소소한 짐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고 난 트렁크 항상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짐이 조금씩은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넣어서 또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스키나 스노보드 타러 스키장 가시는데 그런 스키 캐리어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에 낚싯대랑 그런 거 놓으면은 나중에 물때나 그런 거 끼고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루프박스를 또 사용을 하죠.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뒤에서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면에 이게 열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면에 열쇠 꽂는 데가 있고 여기 고무 마개가 있는데 고무 마개를 분리하고 자 여기 있는 열쇠를 이용해서 자 열쇠를 돌려주시면은 바로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뒤에서 자 이렇게 열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쪽에 이렇게 쭉 고무 실링이 잘 되어 있고요. 닫을 때는 여기 있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양쪽에 보시면은 가스 리프트가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 이렇게 좀 열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딱 지지를 해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가스 리프트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짐을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자 여기 버튼을 눌러서 딱 풀어주고요. 그리고 짐을 단단하게 묶을 때는 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스트랩이 앞뒤에 하나씩 해서 총 두 개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가까이 한번 볼까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 FRP라서 약간 이런 질감들이 좀 거칠거칠한 질감이 있어요. 이런 질감이 좀 다르다. 일반 우리 플라스틱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분명히 들어가고요. 또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끌리면서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둔탁한, 이렇게 뭔가 날카롭고 둔탁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매트 같이 이제 깔려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용량으로 보면 이 FX SUV 같은 경우에 400L, 그리고 길이는 2.1m, 여기 안에 폭은 조금 더 두껍지만 이 전체적인 폭은 90cm. 높이는 27cm.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닫을 때는 보여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서. 자, 여기 가운데를 눌러주시면서 열쇠를 돌려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약간 툴레랑은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가서 바로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한번 보시면 박스가 뒤에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첩 역할을 해주는 게 자, 이 앞부분 안쪽에 숨어 있어요. 이 안쪽에 숨어 있어서 자, 경첩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여기가 열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루프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벤츠 GLC 차량 플러시 레일을 이용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윙바 엣지 가로바랑 또 스웨덴, 같은 스웨덴 브랜드죠. 팩라인에서 나오는 FX SUV 루프박스를 쭉 설명드렸고, 이 FX SUV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옵션으로 크롬 패키지 아니면은 뭐 스티커 크게 넣을 수 있는, 팩라인이라는 글씨를 크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티커 패키지도 또 별도로 또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또 아예 처음부터 구매할 때 크롬 패키지라든가 스티커 패키지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해서 같이 또 장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